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국을 떠나 먼 타국으로 입양된 지 50년 만에 그립던 가족을 만난 한 가정의 사연을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50년 만에 그립던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게 될 정진태 씨와 그 어머니 사진입니다. 현재 벨기에에 사는 53살 정진태 씨는 지난해 5월 관광하러 왔다가 부모님을 찾기 위해 경찰청에 유전자 정보 DNA 검사를 하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정진태 생모인 어머니는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청주 청원경찰서에 DNA 검사를 했는데 15일 만에 경찰에서 아들 김진태 DNA가 확인됐다고 연락해 주어 50여 년 만에 그립던 아들을 찾게 됐다고 기자와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기분이 어머니 어떠시냐고. 아, 기분이 말아 뭐래요. 딸려갈 것 같았지. 죽기 전에 얼굴은 한번 본다고 헌녀삼아 그게 해놨던 건데 그렇게 찾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잃어버린 아들을 어머니와 만나게 도움주고 있는 종합예술가 프랑스 제1동포 조아 씨는 뿌리찾기에 나선 정진태 씨와 형제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아 씨는 정진태 씨가 삼형제 가운데 막내 아들로 3살 때 가정 여건이 좋지 않아 부산 고아원에 이탁한 뒤 벨기에에서 교사 부부에게 입양되어 현재까지 살다가 어머니와 형제를 찾아 오는 9월 서울에서 만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아 씨는 세계적으로 흩어져 입양된 한국 입양인들이 고향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을 희망해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울 엄마의 품이라는 생태 마을 설립 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작은 한 줌의 땅이라도 이들이 편안히 와서 있을 만큼 있고, 거기서 정말로 자기가 이 한국에서의 그 문화 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고, 후세까지도 연결할 수 있고,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제안서를 그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것까지 다 만들어서 그거를 사실은 보건복지부에다 제안을 해요. 그 친구들이 정말 바라는 게 그건데, 입 밖으로 내지도 못하더라고. 그 얘기만 해도 한국에 갈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마을이 생기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주아 씨는 여주 금사면 국립계곡에 공간 주화를 마련해 예술 활동을 하면서 해외 입양인 가족들이 찾아오면 이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1958년 이후 약 16만 7천여 명을 해외로 입양을 보냈는데 공식 통계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입양인들은 정부가 뿌리찾기 대책 마련과 고향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